자, 이제 날이 갈수록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코너 힘여드는 초대석과 함께합니다. 오늘 주인공은요, 아주아주 귀여운 소녀입니다. 어서오세요, 김태연 양. 안녕하세요. 아, 태연 양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더트롯쇼 가족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아교랑이 김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태연 양, 어제 어린이날이었잖아요. 네. 엄마 아빠한테 어떤 선물 받았어요? 어머니 아버님께서 저한테 용돈 10만 원을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 부모님이 준다고 말씀만 하시고? 네, 맞습니다. 아직 입금을 안 하셨구나. 맞아요. 그러면 태연 양은 10만 원을 받았어요. 네. 그 돈으로 뭐 하고 싶어요? 친구들과 맛있는 걸 사 먹지 않을까 합니다. 태연이가 쏠 거예요? 네. 그때 저도 같이 갈게요. 알겠어요. 근데 또 내일 모레면요, 어버이날이에요. 그동안 내가 했던 효도 중에 엄마 아빠가 가장 기뻐했던 효도는 뭐예요, 태연 양? 바로 효도는 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태연이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엄마 아빠는 약간 다른 선물을 주시길 원하실 수도 있는데. 아, 그러실 것 같아요. 자, 김태연만의 트롯 노하우는 한이라고 직접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태연 양 지금 몇 살이에요? 12살입니다. 12살인데 도대체 어디에 그렇게 많은 한이 저장돼 있는 거예요? 아, 바로 여기 이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여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여기 마음에? 그 말을 듣고 나니까 태연 양만의 한이 서린 노래 듣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 한 소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정을 두고 몸만 가니 눈물이 나네. 감사합니다. 이야, 이래서 김태연, 김태연 하는군요. 감사합니다. 태연 양이 이렇게 한도 많고 흥도 많고 알고 보면 명함도 많습니다. 해양경찰서 홍보대사, 관광홍보대사, 유엔, 유네스코 등재위 홍보대사 등등 명함 부자인데, 이 많은 홍보대사를 소화하려면 정말 바쁠 것 같아요. 어때요? 정말 바쁘긴 하지만요, 참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도 너무 따뜻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한테는요, 어떤 홍보대사가 어울릴 것 같아요, 태연 양이 볼 때? 추천 좀 해주세요. 아, 근데요, 오빠라고 불러드릴까요? 삼촌이라고 불러드릴까요? 오빠? 알겠습니다. 희재 오빠는 여심 저격 홍보대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가까이서 보니까 힘여드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진짜요? 역시 태연 양 대본대로 참 잘 읽어줬어요. 너무 고마워요. 자, 신곡 나왔습니다. 신곡 홍키통키도 챌린지 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포인트 안무를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릴게요. 혹시 준비하셨어요? 네. 자, 음악 한번 주세요. 같이 쳐주세요. 그럴까요? 눈치껏 짚어지 말고 헝키통키 소리 질러. 야이야이야이야이, 이 밤이 다가도록 모두 다 춤을 춥시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 노래가 너무 신나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상도 너무 상큼하고 귀여워요. 아, 감사합니다. 네, 태연 양 이따가 홍키통키 무대에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희재 오빠, 여러분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태연 양에게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